자, 우리 언니는 올해, 네. 두로는 삼재인데, 네. 언니 시작과 출발인데, 언니가 올해는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아. 네. 근데 우리 언니 올해 띠는 본래 삼재라도 악삼재가 아닌데, 우리 언니는 악삼재다. 그러면 네. 왜냐? 오늘은 네. 무슨 악삼재냐?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힘들고, 네. 사람의 이별과 시작과 동시에 또 사람이 말하자면 옆에서 엮인다고 봐야 된다. 네. 언니 왜 사람이 한 번, 두 네. 분입니까? 네. 어?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두 분이 있나? 지금요? 어.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래 네. 그럼 연결, 그러니까 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나?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언니를 쟁탈전하나? 쟁탈전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 사람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사람은 되게 좀 신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시작과 이별이 네. 끝나는 동시에 맞아요. 다시 뭔가가 오는데 맞아요. 또 이 사람이 제 사람인지 모른대. 그래서 네. 지금 할머니하고 선녀가 하시는 말이 네. 머리가 좋게 한 번씩 이렇게 돌겠다네. 네. 네. 누구를 몰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언니가 네. 뭐라 해야 되노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네.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 내가 올해는 사람을 나눠놓고 채워주려 하지만 네. 이 사람이 네. 진짜 내 사람인지 네. 아닌지 올해는 네. 갈등과 뒤집어졌다가 폈다가 한단다. 네. 하여튼 올해는 그런 운이랍니다. 그래서 네. 네. 올해는 시작의 운이지만 네. 지금 멈춰있다. 네. 근데다가 네. 우리 언니는 내가 네. 받을 신은 아니야. 네. 근데 굉장히 직성이 세시고 네. 우리 같은 가물이 굉장히 좀 세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언니는 내가 네. 5월생이란 말이에요. 네, 이 5월생은 근데 내가 복이 있지만 네. 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온 것 같지만 네. 한 번씩 내가 치고 나갈 때는 있잖아. 네. 엄청나게 빼고 들어오는 게 억수로 여파가 풍파가 크다. 억수로.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언니는 네. 내가 빌던 집안 네. 우리 같이 있던 할머니가 있지만 네. 분리지시는 못했어. 근데 네. 네. 숨은 대신 할머니 쉽게 말해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차례만 나왔던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물에다가 많이 비시는 집안인데 고향이 어디세요 언니? 저는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아빠도 서울이고 엄마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아 근데 윗대 네. 쪽에는 네. 근데 네. 왜 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물 집안이 네. 네. 근데 화성은 물 있어요. 네네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물에서 많이 빌던 집안이시고 네. 이 집안에는 내가 숨은 대신해서 그 할머니가 네. 많이 가고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 네. 이 집에는 객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우리 언니는 아버지나 아버지 짜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그럼 아버지, 형제분은 일심이 좀 일찍 돌아가신 분 없습니까? 물에 빠지 죽었든지, 바깥에 객사. 아,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분 때문에 우리 네. 언니는 네.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네. 그분이 네. 붙여줄 때는 억수로 잘 붙여놓는다. 네. 근데 있잖아, 또, 네. 네. 아닌 놈들 있잖아. 그런 개새끼들을 붙일 때는 완전 네. 개쌍놈 같은 놈을 또 이 사람이 어떨 때는 붙인다. 아, 그래서 우리 언니는 네, 네. 사람이 어떤 애는 네. 일단 이거 일단 나와서 언니 우리 지금 네. 일부 정서 됩니까? 일부 정서 안 되죠? 네. 안 되지? 네. 우리 언니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 미안하다. 세 번이요? 세 번? 네. 언니 엄마는 교동 두 번이야 세 번이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두 번도 실패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가야 뭔가 좋은 아빠야가 온대. 미안해. 전자가 지금 볼 때는 그래요. 네. 세 번째요? 네. 지금 두 분 세 번째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이제 네. 지금 다시 시작하면 세 번째. 그죠? 네. 세 번이야, 이제. 아, 그래야지 괜찮은 거. 네, 세 번이야, 진짜. 아, 그 팔자가 엄마 왜 저저 저게 빼셔 보여.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때야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 데리고 온대요. 다 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 이번에 삼재 나가야 돼요. 삼재 나가고요. 우리 엄마 오늘 시작 출발했는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아직까지 인간이 오든 인간이 아니야. 오래 살면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네. 올해보다는 사담이 내년에 두드워야 돼요. 내년에 두드워야 사담이
오는 사람이 진짜 기인이나 사람이 봐주던다. 지금 있는 아빠 애들은 다 갖다 버리다 아니에요. 네. 안 된대요, 할머니가. 네. 제 동자가 갑자기 신화가 꼬르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이 말하자면, 실패라고 세 번이 되는 운이에요, 자체가.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까 그 아버지나, 내가 볼 때 엄마 쪽 아닙니다. 임신의 계획사에나 물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착한 선한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이 사람이 완전 개차방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 완전 도둑놈 같은 놈. 네. 내한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놈. 이런 놈을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하나의 시작과 출발이 돼서, 내가 올해는 사람이 들어와도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삼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동자님 뭐죠? 지금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뭐 말로 하는 직업, 말로 하는 직업이시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거. 근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생기셨는데 간은 또 들키기도 크다, 할머니가. 간땡이는 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그리고 내 사람이 들어와도 사람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본인이 까다롭고 까탈스럽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괜찮지. 그게 아니면 본인도 딱 잘라 자르시는 성향이 있으시대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그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이동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번 이동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년에요? 네. 아직 그런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내년에 만일에 이동이 있으면 한번 하이서보도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내년에 만일에 하고 싶으시면 내년에는 이동, 변동을 한번 하셔도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이래 오신 건 남자분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왔나? 그것도 그렇고, 제 앞날도 그렇고, 지금 올해 우리 본인은, 올 내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삼재가 아니고, 내가 삼재가 끝나고 나도 56세, 57세가 되어야 본인이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내 5년까지 삼재니까 이 삼재를 조금 잘 그하시고 누리시고 하시고 본인은 우리 같은 팔자는 아니지만 본인은 이렇게 빌고 가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삶이 편해지지. 아까 말대로 그게 아니면 한 번씩 올 때마다 그게 풍파나 여파 모든 게 이렇게 한 번씩 너무 크게 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한 번씩 이렇게 힘드세요. 자, 물어볼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그분 생년을 넣어도 돼요? 넣어 보세요. 지가 지 거에 함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또라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데. 돈 많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사주에 돈이 없다. 아, 그래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2월에 뱀이 돈이 있을까? 없는데. 사람은 점잖은 것 같지만 지 고집도 세고요. 지에게 굉장히 말하자면 갑질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작은 했어도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다. 경제적인 부분이요? 우리 그래도 언니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주를 보면 이 양반은 겨울생의 뱀인데 뭐 돈이 있다 해도 그렇게 많은 사주가 아닌데 얕았는데 얕았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줄 때도 재고 뭔가가 말하자면 딱 자기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딱 마음에 들어야 가는 게고 마음에 안 들면 딱 이렇게 냉정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가지는 못하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가 차라리 들어온다. 이 양반은 그냥 만나는 날까지 조금 만나는 거지. 지금 큰 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이 사람은 돼도 그렇게 크게 도와줄 사람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겉은 걸창한데 속은 없다. 언니 남자를 만나면 좀 무당집에 미리 물어보고 만나보세요. 이 사람은 머리는 똑똑하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해서 돈에 대해서는 약하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돈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걸 참 잘 본다거든, 사람들이, 언니들이. 네, 네, 네. 근데 이 양반 언니 내가 볼 때는 돈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네. 도움은 그렇게 크게 안 된다. 네. 그냥 진짜 외롭고 네. 말하자면 애인 정도만 되지 내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분은 할머니가 아니시랍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네. 말은 잘하고 자기가 네. 굉장히 싹싹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사람이 이 나이에 말만 잘하고 싹싹하면 뭐하노? 뭘 주여 싹싹하게 그잖아. 아니, 주도 안 하는데 뭐 싹싹하면 뭐하노? 안 싹싹하면 주도, 언니 안 싹싹한데 주, 안 싹싹해도 주야 싹싹입니다. 안 주면 있잖아. 싹싹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잖아. 네. 어. 돈이 있어야 뭐가 싹싹하든지 말든지 좋든지 하죠. 네. 그렇대요. 네. 아, 네. 별 일이 없다냐. 아, 네. 사람만 좀 착하고 조금 꼬지식게 해서 그런데 네. 약간 시간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탁 하게 돈단 말이. 이름이 원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또 재라는 네, 네. 게 있으면 재산, 재료,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단 말이야. 근데 겨울에 뱀이니까 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월사생이면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야갔단 말이야. 네. 뱀이라도. 네, 네. 언니가 더 만나보든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네, 네. 제가 볼 때 우리 할머니 별 볼 일 없답니다. 아, 네, 네, 네. 다 되셨어요? 네. 근데 그 경제적인 부분만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요, 네. 띠 자체는 안 맞지. 아, 띠 자체는 안 맞지? 띠 자체는 안 맞지. 뱀띠하고 지띠는. 안 맞지, 뱀띠하고 지띠는. 네. 안 맞지. 네네네. 그냥 지금 언니가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네네네. 그냥 내가 네. 그걸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친구분이가 언니를 바라보는 사람은. 네네. 차라리 그 사람이 돼서 내가 볼 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요? 아, 네.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언니 별로 띠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네네. 진짜 안 되고 그냥 마음적으로 위험하지 특이상 특이하다 아니다 딱 그만큼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받으셨어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